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다들 집에 계시는 것도 힘들고 나가시는 것도 나름 염려되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차 선생님들께서 다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권해주시는 차가 있어요.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도 그렇고 모든 차들이 항산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면역력에 좋다고 추천을 많이 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차는 지금은 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꾸준히 마시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약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라서 이럴 때 어떤 차를 드셔야 됩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 선생님들이 염려하시면서 추천해 주시는 차가 있어요. 그게 수미차예요. 백차거든요. 백차는 한 10년, 15년 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차예요. 원래 백차는 여름에 많이 드시거든요. 몸에 열을 내리고 그리고 몸에 열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항염, 염증에도 좋고 항암, 암에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그 치료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산에서 차가 나올 때를 기다려서 그냥 시중에 나오기도 전에 그냥 받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겨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항염 작용이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래된 백차인 수미, 백차 중에서도 수미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이 아이를 마셔볼까 합니다. 차 선생님들께 저 오늘 백차 마십니다 말씀드리면서 백차는 제조 공정이 가장 간단한 아이예요. 녹차인데 녹차에 뒤지지 않는 그런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 걸로 유명해요. 아까 항암, 항염 뭐 이런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몸에 있어서는 안 되는 허열, 열 있지요. 몸의 열들, 그리고 항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염이라고 하는 거는 몸 속에 있는 염증, 이런 아이들을 잡아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중국 옛날부터 이제 할머니 그 할머니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래요. 먼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백차를 한 줌 넣어서 여행을 떠난대요. 길을 떠날 때. 그래서 배탈이 나거나 열이 나거나 감기가 오거나 이럴 때 백차를 약처럼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백차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중에서 많이 구하는 거는 그냥 녹차처럼 푸른 잎을 가진 그런 백차가 있어요. 그 아이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요. 녹차처럼 보통 2년 안에 소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차는 2년 이내 소비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개봉을 하시면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제가 백차를 넣어놓고 세차 한 번 한 뒤로 굉장히 오래 두고 있죠. 백차는 이렇게 뭐 1년, 3년, 5년, 7년 이렇게 오래될수록 약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저한테 올 때 2010년 수미라고 2010년에 만들어진 수미 백차의 등급 중에 수미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미로 만들어졌을 때가 2010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0년이니까 10년 정도 된 차지요. 색이 보이실까요?
완전 호박새끼예요. 이 아이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연한 연두색, 녹차보다도 훨씬 연한 색이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주 맛있는 색으로 호박색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발효가 되었어요. 저는 백차의 이 맛을 굉장히 좋아해요. 백차는 이 아이는 굉장히 좋네요. 백차는 오래오래 물에 끓여서도 마셔요. 그래서 오래오래 물에 끓이면 대추 맛이 난다고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차를 꺼냈을 때 보셨나요? 이 백차는 거의 나뭇잎? 가을에 길에 굴러다니는 오래 삭은 나뭇잎처럼 생겼어요.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벌써 저한테 와서도 굉장히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무엇이 보이시나요? 낙엽 같지요? 2010년에 만들어져서 낙엽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새까만 게 아니에요. 상한 게 아니거든요. 나름 형태 아주 잘 발효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색이 보이시죠? 이 복정 백차로 만들어졌어요. 복정 지역에서 나오는 백차를 만드는 찻잎으로 만들어진 차이고요. 수미 등급이라고 하면 조금은 그래도 고운 나무, 그러니까 찻잎들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오늘 이 백차를 굉장히 많이 마실 예정입니다. 이 백차는 오래될수록 보이차처럼 오래될수록 효과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약효가 많아져요. 약효가. 그래서 갓 나온 백차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른 약효가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노백 이 오래된 백차를 오래된 노자를 써서 노백차라고도 부르거든요. 근데 일반 백차가 노백차로 불릴 정도로 오래 묵으려면 보통 6, 7년 이상은 되어야 돼요. 6, 7년도 사실 어리거든요. 10년에서 20년 정도 세월이 묵은 아이들은 노백차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배차가 그냥 세월을 오래 두는 게 아니고요. 좋은 환경에서 잘 익어야 그 배차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로는 중국에서는 1년 정도 됐을 때까지는 그냥 차고 이 아이가 배차가 오래 좋은 환경에서 잘 익어서 3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약으로 쓸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7년이 되면 7년부터는 이 아이는 보배다라고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대요. 이 이야기는 백차를 좋아하시는 노백차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 백차를 이거 굉장히 뜨거운 물이었거든요. 끓자마자 바로 부은 거예요. 그리고 백차를 우릴 때는 뭐몇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푹 뜨뜻하게 우려서 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백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끓여서도 마실 수 있는 차거든요. 그리고 몸에 굉장히 부드럽게 온화하게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차거든요. 원하는 만큼 우려서 마신 뒤에는 여기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물을 끓여서 팔팔 끓을 때 넣고 불을 낮춰서 한 몇십 분, 30분 이상 이렇게 쭉 우려서 드시는 거를 추천해요. 차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개환에 우리는데 개환해서 우려서 맛이 안 나와도 끓이면 또
그 맛을, 깊이 있는 맛을 또 다시 우려내 주거든요. 그리고 이 노백차를 끓이실 때는, 감기에 좋다고 어디서 들은 아이들 있죠. 귤껍질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함께 달이듯이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보이차나, 여러분 혹시 보이차 드시면 보이차나 기타 그런 차, 홍차처럼 색깔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 아이가 10년이나 되었는데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렇다고 달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입에 침을 고이게 만드는, 그 몸에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진액을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예요. 뭐 약으로 마실 수 있다고 해서 약 맛이 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대추 좋아하시면 정말 이 맛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대추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예쁜 꽃들 있잖아요. 이 꽃들은 이거 만드신 거예요. 옆에 대장금께서. 서양의 꽃은 이렇게 크림으로 만드는 꽃이 유명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앙금, 파랑금 이런 거에 색소를 넣어서 만드는 건가 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쁘지 않나요? 노백차는 이렇게 제가 지금 개환해 우려 마시고 있잖아요. 아직 우려나지, 다 우려나지 않았어요. 10년이나 돼서 아주 연로한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오래오래 우려도 그 맛을 아주 끝까지 다 보여줄 아이예요. 그 마음의 불안함이라든지 몸에 어디 막힌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편안하게 보듬어 줄수 있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금방 만들어진 백차와는 다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백차 중에서도 수미 등급의 백차, 그리고 만들어진 지 10년이 되는 노백차, 노자를 붙인 거는 나이가 오래됐다는 소리예요.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기본 10년은 조금 돼야 노자를 붙여도 그럴 만하다 하겠지요. 그래서 10년 된 수미 등급의 노백차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백차를 구해서 드실 수 있다면 이렇게 우려서 드시고 버리지 마세요. 찌꺼기 버리지 마시고 주전자에다가 물을 팔팔 끓인 다음에 물이 끓고 나면 이 백차 다 마신 찌꺼기를 넣고 찌꺼기 찻잎을 넣고 그리고 한 30분 이상 중약불에 푹 우려서 그리고 다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타 대추도 좋아요. 사실 다 섞어서 우리 감기에 마시는 생강차 끓이듯이 그렇게 끓여서도 마실 수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으로도 많이 쓰인다는 노백차를 한번 같이 마셔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있어서 많이 돌아다니는 통에 목소리가 많이 갈라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마시면 저는 원래 목소리로 돌아올 거라는 걸 믿습니다. 천천히 저는 더 마시겠고요. 여러분들도 마음도 불안하시고 봄에 꽃구경 못해서 속상하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면 면역력에도 좋다 하니 차 많이 드시고 그리고 좋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 건강하게 다시 뵈어요. 안녕히 계세요.